도내 초등학교 2학년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30% 이상이 학교폭력 아닌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김용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 25건 중 학교폭력 아닌 판정을 받은 경우가 8건으로 32%를 차지했습니다.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6건을 심의해 4건이 학교폭력 아닌 판정을 받았습니다. 김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 교육적 차원의 조정과 화훼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